자, 이번 시간도 뭐 주택법, 주택의 이제 공급 관련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거주 의무하고 뭐 투기 관리시공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 61번 보시면 분양가 이제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자,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24회 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자의 거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 1번 주택이 상속이 된 경우 이와 같은 이제 상속받은 사람 거주 의무 이제 적용 대상이냐 그 내용인데, 상속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여기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거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 경우, 뭐 이때는 거주 의무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격 기준에서 뭐 의무 기간이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분양가격 자체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즉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80% 미만인 경우에는 이때는 뭐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 80% 이상 100% 미만, 즉80% 이상, 그리고 100% 미만인 경우, 이때는 뭐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뭐 3년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자체는 없고, 여기 이제 분양 가격을 기준해서 뭐 인근 주택의 매매 가격을 비교할 때 각각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거주 의무, 기간 산정할 때, 뭐 5년하고 3년 이렇게 산정할 때, 해당 준비기간, 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때, 뭐 이때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는, 이거는 뭐 입주 준비기간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의무를 위반해서 태거가 된 경우, 이때 그 이후에 이제 입주한 경우, 이때 거주 의무 기간은 남아있는 기간, 4년 기간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61번 문제 뭐 2번인데, 일단 최근에 이제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 중요하니까 좀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62번 문제하고 63번 문제 관련해서는 62번, 63번, 64번까지는 투기 가열 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기 가열 지구는 일단 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려 있을 때 지정하는 거고, 다른 거하고 좀 틀린 건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 도지사도 지정권자에 해당한다. 뭐 이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고, 뭐 지정된 내용은 공고를 하고, 그다음 공고 내용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보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은 관할에서 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승인 신청할 때는 대상 지역이 투기 가열 지구다. 뭐 이걸 입주자 모집할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권자인데,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절차 뭐좀
다른 거하고 틀리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62번의 1번, 시도이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 가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도이사, 뭐 지정하고 해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투기 가해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최대한의 이제 범위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할 때는 일단 목적 달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범위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최대가 아니고 최소, 목적 달성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이제 범위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시도이사는 투기가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투기가해지구로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공고 내용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은 국토교통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투기가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 국토교통 장관이 투기가해지구를 지정, 해제할 때 이때는 시도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다음 시도이사가 지정이나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절차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63번 문제는 투기가해지구 지정할 때 지정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정 기준 자체는 주택에 대해서 뭐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해당되는 이제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개월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이제 3번은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월보다 급격하게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공급 감소와 관련해서는, 건축 허가 실적과 관련해서는 직전월이 아니고 직전 연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직전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전월이 아니고 직전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은 4번은 뭐 주택 보급률 그리고 5번은 자가 주택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게 전국 평균 이하면 주택이 이제 부족하니까 뭐 투기 등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정 기준 뭐 법에 시행령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분도 뭐 시험 문제 출제가 좀 자주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64번 문제 국토교통 장관은 A 지역을 투기 가해지구로 지정하였다. 뭐 A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회 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A 지역에 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보증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투기 가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A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 가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 가해지구와 관련해서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대상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고, 건설에서 공급된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원래 뭐 해당된 주택이 완공이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5년 넘게 되면 제한 기간 5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할 때인데 공급된 주택 자체는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그분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한 경우, 이때는 주택의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전 전매가 제한된다는 걸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뭐 투기과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입주자 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입주자 저축 증서 상속 그리고 저당, 뭐 이거는 법에서 이제 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그분 이제 옳은 설명이고, 그 다음 5번 A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생업상 사정으로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에게 이제 증여하는 것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래서 뭐 64번에서 이제 2번 그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5번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지정이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가열 지역, 그 다음에 위축 지역. 자, 두 가지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지정하고 해제는 국토교통장관. 그 다음에 2번 시도의사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국토교통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국토교통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고를 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공고 내용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는 관할 시장 구속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구속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의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한다 기대했는데, 해제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의사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뭐 공고해야 된다 기대했는데, 이때 사업 주체에게 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공고, 이건 시장 구속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6번 문제도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1번, 앞에서 봤던 내용. 그 다음 2번,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 뭐 해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1.0% 이하의 지역으로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초과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지역은 위축 지역에 해당한다 기대했는데, 자, 지금 크게 나 있는 설명은 여기 위축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주택 거래량,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수, 그리고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위축될 지역이 아니고 가열 지역과 관련된 지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거래가 가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최소한 범위로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에 나 있는 설명, 뭐 그분은 위축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과열 지역입니다. 과열 지역. 자, 그래서 4번, 그거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 즉 해제를 하지 않고 결정된 지역에 시도의사나 시장 구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같은 사유로 다시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하고 68번 문제. 공급질서 교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 또는 지위와 관련해서는, 자, 원칙은 양도, 양수, 즉 이전과 관련해서 양도, 양수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양수와 관련된 거래, 알선, 그리고 양도, 양수, 알선과 관련된 광고, 이와 같은 걸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등과 관련해서,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금지 대상이고, 자, 여기 이제 양도 양수 범위에서 상속이나 저당하는 경우, 이거는 여기 이제 금지의 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한다는 건 허용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7번 문제는, 여기 이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 또는 지위, 여기 해당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주택 상환 사채,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정서 나인데,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정서, 일반적인 이제 청약 통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등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관련된 내용. 그리고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대책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기대했는데, 뭐, 여기 관련된 정서나 지위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서 지위고, 이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행위, 양도 양수, 즉 매매나 증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양도 양수와 관련된 알선, 양도 양수 알선과 관련된 광고, 자, 이런 행위가 각각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주택 상환 사채 증여죠. 그 다음에 2번 입주자 저축정서의 매매 알선, 그 다음에 4번은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그리고 5번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위에 매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도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기대인데, 도시개발채권이 아니고 주택 상한사채입니다. 그래서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밖에 뭐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 즉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이게 다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8번 문제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받는 행위는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하고 저당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 주택 상환 사채나 입주자 저축정서 등은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 양수 여기 범위에 제외되는 것, 이거 두 가지, 상속하고 저당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위반하게 되면 입주자 자격 제한, 제한 기간은 10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업 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뭐, 여기 이제 위반해서 취득했을 때, 이때는 해당되는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주택을
취득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여기 위반에 대한 형벌,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9번 문제부터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 기준에서 15% 범위,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한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정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 뭐, 전유분 면적 증가시키는 것. 자,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청장에게 안전진단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장 군수청장은 정축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때 자,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면 시, 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대수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수직정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기대했는데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때만 기존 공동주택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0번 문제 뭐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제 건축물 저 공동주택이 15층 이상인 경우 이때는 3계층까지 수직 정축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기존 주택이 14층 이하인 경우 이때는 2계층만 수직 정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계층까지 그래서 이제 1번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단지의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월권의 3분의 이상 그리고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월권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특정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해당되는 동에 뭐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뭐 3분의 1 이상 각각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이제 구분 소유자하고 구분 소유자의 동의하고 의결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시장 군수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주택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발수합니다.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경우 기대인데 지금 이제 정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사용 검사 일을 진행해서 자 15년 이상의 이제 경과가 됐을 때 이때 이제 정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정축형이나 세대수 증가형이나 일반적인 정축형 리모델링 일단 사용 검사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요? 15년입니다. 그래서 4번에 10년 경과에서 나인데 그분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공자 선정은 경쟁 입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뭐 경쟁 입찰 방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70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1번 뭐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이고 1번 리모델링의 의미에 대수원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권리변동 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유형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때 이때 이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정축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성 검토. 자,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리모델링 때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5년마다 타당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군수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그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해서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에 의해서 동의 철회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71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 문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되는 권리 변동 계획. 자, 여기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나 있는 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이거는, 권리 변동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에 나 있는 2번, 3번, 4번, 5번이, 권리 변동 계획과 관련해서 여기 포함되는 사항이고, 1번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이거는 제출한 사항이고, 권리 변동 계획하고는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설에 나 있는 내용,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검토하고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기본 계획 수립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기본 계획에 도시가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하고 리모델링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사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에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에서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뭐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 감일의 우려가 적은 경우 이때는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도 뭐 리모델링 관련된 내용이고 24일 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할 때는 입주자 전체 동의 요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주택의 소유자가 3분의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 할 때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세대수 증가와 관련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일 때 자 50세대 이상일 때가 각각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3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정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 이때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을 때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손한 경우 정축형이 아니면 대손인데 대손도 끝나면 완료된 부분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가반수의 동의를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조합 설립이니까 이거는 3분의 2 그래서 뭐 74번에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75번 문제 75번, 76번 각각 주택 상한 사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75번 문제, 뭐, 주택 상한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이제, 등록 사업자가 주택 상한 사채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각각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 상한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발행 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주택 상한 사채 발행할 때는 방식. 김영증권으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양도를 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명의 변경은, 사채 원부에 기재를 해서 각각 명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나 있는 것처럼 채권이 아니고, 사채 원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주택상한사채 발행한 경우, 뭐, 등록이 발주가 됐다. 그럼 이때는 주택상한사채, 뭐, 효력 상실하냐, 그 내용인데, 이때는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주택상한사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자 주택법 규정이 먼저 적용이 되고 주택법 규정이 없는 경우 뭐 이때가 상법상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적용은 주택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6번 문제는 주택상한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19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은 주택상한사채 발행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한기간은 법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주택상한사채 납입금은
주택건설 자재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주택상하자체는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상하자체와 관련해서 납입금 보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납입금 관리와 관련해서는 발행을 한 사업 주체하고 그 다음에 보증기관이 각각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증기관하고 그 다음 주택상하자체 발행자가 협의해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번 이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77번 문제하고 78번 문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택을 이제 분양할 때 주택부분하고 대지부분 토지 같이 이제 분양을 하는데 토지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건설에서 공판은 주택 부분, 주택과 관련해서만 분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소유권, 분양받은 사람은 소유권 취득은 여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취득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주체하고 주택 분양받은 사람 간에 토지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토지 사용 부분과 관련해서 임대료, 임대료를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고, 계약은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체결을 하는데, 민법상 주택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이제,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급은 원칙은 월 임대료로 해서 납입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뭐 사업 주체하고 뭐 주택의 소유자가 협의가 되면 보증금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 자,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지금 1번은 이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 2번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분에 대해서만 사업 주체가 갖고 주택은 분양해서 소유권 따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럼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이 이제 매매 등에 의해서 양도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위는 양수받은 사람한테 승계. 지위가 승계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토지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 즉, 원래는 원칙은 월 임대료에서 납부한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재건축을 해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원래 이제 보는 거고 뭐 협의가 있으면 뭐 다른 주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문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40년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40년일 때 이때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을 해도 40년 범위 안에서 기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부분 전세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한 걸로 의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토지 임대료 청약입니다. 자, 그래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셨다. 임대료 원래 뭐 월 임대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약정이 되게 되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증액은 청구가 안 된다. 그래서 3번 그 이제 오늘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4번 주택을 공급한 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토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되면 보증금 납부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에 관해서 법률 적용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택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없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이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에서도 규정 없으면 마지막으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순서,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도 한 번씩 풀어보시고, 특히 이제 주관식 문제 3번, 용어정의,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 여기 이제 관련된 문제, 뭐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주택법에 따른 뭐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뭐 이거 이제 종류하고 뭐 개념, 그런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간선시설과 관련해서 관련된 문제고, 뭐 간선시설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선시설 부분, 그 부분,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주택 건설업과 관련해서 등록하는 기준. 앞에 이제 연간 붙고, 뭐 일반 주택은 20호 또는 공동주택도 20호 이상이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4번, 주택의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근로자에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가 고용자입니다. 고용자 용어, 그게 이제 특이하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8번, 주택조합의 이제 설립과 관련해서 각각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설립과 관련해서 일단 뭐 절차하고, 그 다음, 설립된 이후, 뭐 조합 자체, 뭐 회사 관련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3회 때 출제해야 되는데, 또 출제 대조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20번,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히 이제 추상복합을 해서 건축을 할 때 용도지역하고 세대수 기준 두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 뭐 18회 때 시험 문제인데 주택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손실보상 관련해서 뭐 재결하는 기간 명칭 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용어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문제는 한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할 때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채비지와 관련해서 매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채비지 매각할 때 규모 50%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뭐 50%라는 기준하고 용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그 부분이 출제 몇 번 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는 사업 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받고 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 이때 이제 임대주택 선정 방식입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개 추첨 그거 용어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0번 문제 뭐 이번 시간 했던 거 공급 질서 교란 금지와 관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증서하고 지위의 그 종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4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이 이제 각각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에 그게 나와 있는 뭐 숫자 그런 부분은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문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허가 신청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했을 때 뭐 구분 소유자의 동의하고 그다음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의 요건 그 부분은 출제 빈도 상당히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38번 문제는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15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대지 사용권이라는 용어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42번 문제 뭐 좀 전에 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자주 출제된 분이니까 그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 관련된 문제니까 뭐 주택법 일단 문제 문항수 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해 두시고 주택법 내용은 어차피 여러분들 뭐 공동주택관리법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